제 안방에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아, 예나가 깰지 안 깰지 모르겠네요. 5, 4, 3, 2, 1. 예나, 맘마 맛있게 먹고 있어요? 내일 이사 가잖아. 그래서 오늘 낯선 사람이 좀 많이 올 수도 있어. 우리 예나, 울지 말고 잘 있어봐요. 우리 예나 긴장했어요? 긴장했어. 얼음. 땡. 맛있어요? 코코아 두 개. 어떤 걸로 먹을까? 그걸로? 푹 찍어서 먹어. 에어컨은 전날 미리 해체를 하고 있는데, 오, 에어컨 안쪽은 이렇게 생겼구나. 오, 특이하다. 처음 봤어요. 얘네 입술 위에 밥풀 붙었어. 여기 밥풀. 거기. 뗄수 있어요? 모르겠어? 됐다. 냠냠 먹어요. 수박 맛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마지막 수박이야. 내년에 또 사줄게. 우리 애나가 어제 입주 청소한 거 보러 갔을 때는 낯선 사람 보고 울었는데, 집이라서 그런지 오늘은 낯선 사람 와도 울지 않고 잘 있네요. 어이구, 그렇게 맛있어? 입이 터질 것 같아. 몇개 남았어? 다 먹었네. 아이고, 잘 먹었다. 짝짝짝. 잘 먹었습니다. 더 달라고? 왜? 이제 손 씻고 내려가야지. 더 줘? 알았어. 뉴욕에 왜 나왔어? 쉬는 시간. 얘네야, 오늘 오빠가 원래 계약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어. 그거 만지면 안 돼. 얘는 책 읽어줄까? 그쪽 가서 앉아. 쏙쏙 머리를 쏙. 깔끔. 친구가 깔끔했어? 근데 이거 혹시 예나 닮았는데 예나예요? 오, 예나예요? 예나 사랑해. 오, 예나 사랑해. 오, 친구가 팔을 끼웠다. 오, 그렇게 팔을 끼웠지? 오, 우리 예나도 잘하잖아. 그치? 예나 깎아주세요. 뽀뽀도 해줘야지. 뽀뽀. 아이고, 잘하네. 예나 봤지? 잠아요? 닭다리는 뜯어야겠고, 잠도 오고. 어떡하지? 지금 벽걸이 세탁기에 해체하러 왔는데, 우리 예나 아가씨가 다행히 자고 있네요. 만약 자고 깼으면 좀 예민해가지고 또 많이 울고 칭얼칭얼 했을지도 몰라요. 예나가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자꾸 어지럽혀. 빨리 예나 자는 동안 정리하자. 아, 이게 뭐야. 예나 전용 벽걸이 세탁기인데, 이거는 이삿짐 센터에서 해체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사하기 전날 여기에서 와가지고 지금 해체를 했어요. 여기 자동차 타고 뭐해요? 아, 책을 이런 자세로 봐요? 괜찮습니까? 자, 뉴파는 지금 예나 씨가 자고 있는 안방을 들어가야 돼요. 제 안방에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아, 예나가 깰지 안 깰지 모르겠네요. 5, 4, 3, 2, 1.
지방에서 쓰던 건데 지금 이제 원상 복구를 해놔야 되거든요. 다행히 예나가 씨가 깨지 않았습니다. 많이 피곤했나봐요. 다행히 잘 자고 있네요. 예나가 씨 일어났어요? 이게 깜깜해질 때까지 잤어? 그렇게 피곤했어요? 하고 정신이 없다. 깨웠어? 잘했어. 너무 많이 자갖고. 류가 우리 내일 이사 가잖아. 여기 정들었던 거 한번 담아볼까? 네. 이쪽 장난감 방 불 켜주세요. 자, 여기 엄청나게 많은 장난감이 있었던 곳이었죠. 지금도 있고 저쪽 집에 가도 장난감 방은 또 만들어 놓을 거예요. 뭐 이런 데 안 해도 뭐 장난감이랑 보드게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있고. 자, 그럼 밖으로 나가봅시다. 자, 여기는 류파 방인데 여기서 이제 류파가 일을 많이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뭐 장비도 있고, 여기는 우리가 후원하는 그 친구들. 자, 여기는 우리가 영상 가장 많이 찍은 거실이에요. 이쪽에서도 많이 찍었죠. 주방에서도. 자, 그리고 뉴욕이 방 볼까요? 뉴욕이 방 엄청 깨끗해졌어요. 이사한다고 짐 엄청 많이 버려가지고 침대는 정신이 없네요. 자, 안방으로 가볼까요? 자, 안방 원래 이쪽 벽이 초록색이었죠. 크로마키 촬영할 때 여기 사용한다고 벽 전체가 초록색이었는데 다 뗐어요. 그냥 예나가 씨 잠자는 거 우리 침대도 엉망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예전에 여기서 물풍선 놀이도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창고가 됐다가 지금 짐을 많이 버려서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촬영을 많이 한 곳은 아야야 무릎 찧었어요. 여기 안방 화장실. 이쪽에 욕조가 넓어가지고 여기서 최근에 찍은 건 물풍선 1000개. 네, 영상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제 뭐 드레스룸이고요. 여기 뉴맘이 화장하는 곳. 자, 다 둘러본 것 같네요. 뉴가? 네. 정든 집을 떠나려니까 어때? 괜찮아. 뉴욕이는 저쪽 집으로 가면 방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가고 싶다고 해요. 아, 그리고 새로운 게 좋대요. 우리 예나가 씨는 이사 가는 거 좋아해요? 잘 모르죠, 이사. 자, 그럼 친구들, 새로운 집에서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